안녕하세요. 완전한 합격 제과제빵 실기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연할 제품은 치즈케이크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험장에서 재료 계량이 끝나고 나면 먼저 작업 진행에 맞게끔 좀 이렇게 재료별을 좀 재료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도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크림치즈는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험장에서 이 크림치즈가 제공이 될 때 실온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차갑고 단단한 상태라면 중탕을 해서 부드러운 상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당연히 시작 전에 실온에서 실온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버터인데 이 버터는 마요네즈 같은 상태인 포마드 상태, 마요네즈 상태 때 포마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포마드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할 때 노른자에는 흰자가 약간 들어가도 상관없으나 흰자에는 노른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계란을 분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치즈케이크 팬으로 제시된 모양인데요. 그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제시가 됐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시된 요구사항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팬에다 할 때는 먼저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놓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중력분 들어가죠? 중력분 미리 채쳐야 되겠죠? 이렇게 체질을 하고. 자, 이렇게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좀 이제 마음에 여유를 좀 갖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크림치즈 케이크는 어떤 제조법으로 만들죠? 자, 책을 보십시오. 별리법이죠? 별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흰자를 중심으로 한 흰자 반죽,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노른자 반죽, 각각 만들고 난 후에 섞는 방법을 별리법이라고 합니다. 즉, 계란을 흰자, 노른자로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별리법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만들 때는 머랭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노른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죽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노른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크림치즈 케이크,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지금 크림치즈를 실온화 시켰어도 좀 경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힘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버터를 포마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포마드 상태로 만든 버터를 투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몬주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크림치즈, 버터, 레몬주스 미리 섞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거품기가 그 하나 정도만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른자 반죽을 만들 때는 거품기를 닦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나중에 흰자 반죽 쓸 때는 예, 좀 닦아야 되겠죠. 자, 이제 노른자 반죽입니다. 이 노른자에다가 별리법이니까 설탕이 들어가겠죠. 근데 바로 집어넣으면 덩어리가 생기니까 노른자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노른자가 풀어지면 자, 설탕을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보리 색이 되면 네, 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채를 칠 중력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난 뒤에 예, 이제 우유를 넣는데 우유가 겨울이라 겨울이면은 이제 우유가 이제 너무 차갑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약간 데워서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유를 중탕을 예, 겨울이니까 하셔야 되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유 중탕 하겠습니다. 예, 시험장에서 예, 치즈케이크의 제시 온도 책을 통해서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20도입니다. 항상 시험에서 요구하는 요사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동영상에서 그래서 얘기하고 있죠. 자, 겨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 우유를 어떻게 예, 이렇게 중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료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차가운 우유를 써도 되긴 하겠지만 예, 지금은 이제 겨울이다 라고 생각이 드면 우유를 이렇게 중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탕한 우유를 이제 아까 노른자에다가 설탕을 집어넣고 럼을 집어넣고 중력분을 집어넣고 가볍게 섞지 않았습니까? 자, 우유를 넣고 마찬가지로 가볍게 섞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섞게 되면 이제 글루텐이 생겨 치즈케이크 표면을 심하게 갈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유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물처럼 됐죠? 자, 그러면 작업의 편의상, 이 노른자를 예, 크림치즈와 버터, 레몬주스가 섞인 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품기를 이용해서 이 크림치즈가 예, 몽우리가 이제 풀어질 때까지 몽우리가 풀어질 때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몽우리만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른자를 중심으로 한 노른자 반죽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손으로 머랭을 만드는 방법,
믹서를 이용해서 머랭을 만드는 방법. 지금 이제 치즈케이크에는 흰자의 양이 적기 때문에 머랭을 손으로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품기는 시험장에서 하나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노른자 반죽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한 이 거품기는 깨끗하게, 기름기가 없게 깨끗하게 닦아서 손으로 머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으로 머랭을 만들 때는 힘이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계란 흰자만 거품을 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을 조금씩 나누어 넣는 방법이 쉽게, 손쉽게 머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 기계의 힘이 좋기 때문에 빨리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이 빨리 일어나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거품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머랭을 만들 때는 흰자만 풀어주고 그리고 난 뒤 설탕을 전량 집어넣고 머랭을 만드는 방법이 좋다라고 제가 이제 글로 표현을 했죠. 자, 이제부터 손으로 머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한 50% 정도 올라오면 이제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 한번 넣고 이렇게 흔들 하고 또 3분의 2를 넣고 자, 휘핑을 하고 3분의 1 전분을 넣고 휘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머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른 변리법에 있어서는 머랭의 그 상태가 미디엄 피크라고 해가지고 85에서 90% 정도의 머랭 상태를 만든다면 우리 치즈케이크에 있어서의 머랭은 70% 정도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지는, 이렇게 처지는 상태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랭을 노른자 반죽에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완성된 노른자 반죽, 완성된 머랭 반죽, 자,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섞습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가볍게 섞고요. 전체적으로 그 반죽의 비중이 0.65에서 0.7, 이건 절대값이 아니라, 즉 절대값이라는 것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그 설정해 놓은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제 생각에 한 0.65에서 0.7 정도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시하는 비중 값이고 그 근처에 근사값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맞추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은 제품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6에서 0.7이라고 하는 비중 값을 생각하면서 자, 섞어야 되겠죠? 네, 머랭을 집어넣고 가볍게 들어올려요. 들어올리면서 섞습니다. 자, 또 한번 넣고요. 들어올려주시고 자, 마지막 머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펴주시고 살짝 들어올리는 거예요. 가볍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 자, 눈여겨보시고요. 자, 비중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제 비중을 맞추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시오가 아니라 비중을 측정하시오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값을 정해준 게 아니라 비중을 측정하는 능숙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제품의 그 부피감을 어느 정도는 맞춰준다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능숙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패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그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묻힌 팬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한번 바르는 요령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쇼트닝을 가볍게, 두껍지 않게 바르셔야 되겠어요. 가볍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을 약간 넣고 불려주세요. 네. 자, 굴린 다음에 바닥에다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가 제시 양입니다. 그래서 20개를 준비를 하시고 그 20개에다가 골고루 패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비중이 0.65에서 0.7 정도가 이 정도 상태인데 이걸 짤주머니로 담거나 혹은 비커로 담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커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닝을 하고 난 후에 태핑을 가볍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볍게 태핑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븐에 넣고 중탕으로 치즈케이크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닝이 끝난 반죽을 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설정 온도는 밑불이 150에 윗불이 200이 되겠고요. 이 시간은 35분에서 4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굽는 원리는 우선 팽창하기 전에 윗색을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온도를 빨리 낮추어서 팽창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쇼트닝을 바르고 설탕을 바른 이유는 뒤틀림 없이 수평이 되게끔 위로 팽창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찌는 과정에서 증기가 너무 많이 형성이 되면 또 갈라짐의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템포를 열어주고 그리고 오븐문을 열어주는 일련의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서 실습하시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물을 붓는데요. 우리 팬에 3분의 1 정도의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을 열어주고요. 자, 집어넣고 난 후에, 그리고
3분의 1을 채워줍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한 35에서 40도 정도 따뜻한, 물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븐에 넣습니다. 자, 넣고, 뚜껑을 닫고, 높은 온도에서 빨리 착색을 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15분 정도 되면 펜트를 열어주고, 색이 너무, 이게, 또 이게 색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한 어느 정도 색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를 낮추면서 문을 열어서 더 이상 색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시간이 한 35분에서 40분은 예, 참고고요. 전체적인 이제 제품의 이제 색이라든지 상태를 봐가면서 시간을 잠깐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운 후 틀에서 빼서 접시에 놔봤습니다. 착색은 이 정도의 착색을 맞추셔서 구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